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지난화에 이어서 오늘도 리틀의 미궁에 있는데요. 이게 연속 전투가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 함정이 숨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 조건을 보면 출구에 도달해도 되는데 정 마스터를 쓰러트리는 게 낫겠죠. 아이템 좀 볼까? 얘 또 있네? 레벨 14다. 차라리 이런 애를 디스펠할걸. 또 하면 되겠죠. 뭐가 함정일까? 이 이상한 이 구조 있죠?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조심하죠. 뭔가 잘못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글부글한 데를 밟으면 안 되나? 그리고 저기 어딨지? 일단 수람의 먹거리라는 약간만 탐나는 그런 아이템 있고요. HP 회복해주니까 이거 팬릴한테 주면 참 좋겠다. 그쵸? 자동 회복이 되니까 좋아 좋아. 일단 잡는 걸 목표로 하죠. 출구가 사실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아마 이 끝일 것 같긴 한데. 얘는 라하이도라는 이름이네요. 가기 전에 잠깐만 아이템 좀 봅시다. 야, 이럴 거면은 그쵸, 시작부터 빨리 우리 누구였죠? 키리의 장비를 바꿔줄 걸 그랬어요. 아, 우스하게 죽었죠. 잠깐만, 일단 저번에 우리가 지팡이 만드는 법 알아냈죠? 요정의 지팡이에다가 그래, 땅의 룬돌 넣으면 드라이에드의 지팡이가 나와요. 근데 이거 나 있지 않나? 먹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를 잡았기 때문에 있다. 이거를 다시 소환 인도를 켠 다음에 누구였죠? 우리 에라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다 죽었다. 이걸 빼고, 이건 NP 소모가 너무 많죠? MP 소모 없는 적은 드라이에드의 지팡이를 에라님에게 드리고요. 그럼 이제 완벽한 그게 되죠. 회복용 캐릭터. 이렇게 해서 에라님을 일단 예약하고요. 잠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크리스가 한번 이동해야겠죠. 여기서 소환하자. 에라님 어딨지? 여깄다. 에라님은 여기에. 그 다음에 우사기가 사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레벨이 높네. 다른 팬리를 소환하죠. 얘는 치비우사. 이제 세일러문 그 딸 이름이죠. 치비우사를 어디다 소환할까? 일단 약을 줘야겠죠. 이거 하나. MP약도 하나 드릴까요? MP약은 그리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바나나를 주자. 그래서 펜릴 소환하고 우리 치비우사 소환하고요. 누가 좋을까? 일단 땅 속성 중에 티에가 저번에 좀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힘들었죠. 우리 좀 강한 애를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아토 한번 가자. 우아토. 그리고 누가 좋을까? 아 맞아, 리치도 죽었죠. 대신 그럼 큐피가 나가자. 큐피가 좀 HP가 없긴 한데 회복량 어딨죠? 여깄다. 이거 하나 들고 뀨도 나갈게요. 뀨는 MP가 없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MP를 먹을 수 있도록 요거 하나 주고요. 뀨. 그 다음에 고사리. 고사리한테는 MP를 자가 회복할 수 있는 지팡이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MP약보다는 HP 회복약을 주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런 거 줘야 돼요. 최소 MP도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고사리. 그 다음에 불속성 중에 우리 체리벨을 보낼까요? 맞아,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럼 다 취소될 텐데. 일단 그럼 체리벨 놔두고 한판이 먼저 보내자. 옳지, 제법 골고루 소환했죠. 그 다음 키리도 와서 선빵 필승하고요. 자, 이게 우리의 힘이다. 다 도망가라고 네가 전해줘.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블루베리즈. 굉장히 좋은데? 이거 마시겠다 다음 턴에. 그리고 활. 이게 체리벨한테 있었죠. 체리벨 거 일단 뺏어온 다음에
활에다가 우리 철광석 하나 있었죠. 넣으면 강화공이 되고요. 강화공이 왜 보내 있냐 설마? 아 그래 강화공도 일회용 같아. 그럼 강화공에다가 뭔가 룬석을 넣으면 되나? 이거는 마법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말고 희석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희석이 이제 무기의 힘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속성을 할까요? 물속성, 불속성, 땅속성, 불속성이 나을까? 땅으로 갈까? 땅이 제일 많은데? 땅으로 갈까? 어? 안 되네? 어? 이게 안 되네? 어허... 아 룬석인가 그럼? 룬석도 아니네? 설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건가? 이것도 많은 물품에 힘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옥불의 수정 안 되는군요. 아하 일단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요. 일단 전투를 하죠. 항상 합성하고 조합하고 쇼핑하느라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봐 써버렸어. 얘 혼술했어. 혼술 혼자 마셨어. 이 함정 부분을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설마 그 독 아닐까? 독? 독립 아닐까? 일단은 빨리 잡기 위해서는 크리스도 어느 정도 진군을 해야 된다. 근데 얘를 일단 잡고 싶은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니까 물이 잡자. 헨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오! 1 남는다. 캠캠이나 얼음 통통통통 되었어. 이제 라이트닝 60%니까 가볍게 미스 나고 미스? 아이고야 그것도 맞니? 그 다음 큐피 아 큐피가 마법진 이거 어차피 뺏을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새로운 마법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있고요 저 아래 두 개 있고요 오른쪽에 세 개 있는데 이쪽은 적군이 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쪽을 노릴까요? 와서 혹시 때릴 수 있니? 안 죽네. 도구를 먹는 게 낫겠다. 사과 하나 까먹고 기다리고 있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다음 고사리 디스펠 먼저 할까? 여기 독은 아닌 것 같죠? 다행히 그럼 슬쩍 내려와서 디스펠 59% 너무 불리한데? 우리 편으로 와. 저장! 안 됐다. 물속성이니까 땅이 강하죠? 우리 우아토가 가서 날카로운 낫. 와! 오! 어마무시해. MP도 안 쓰는데. 으쌰! 대박이다. 반면 란스라시아는 60%니까 제발 이게 말이 되나요? 저번에서 99%에서 미스 났죠. 너 어떻게 60은 성공해? 내가 진짜 운이 없나봐. 너희 내려와. 아 잠깐만 얘는 공격이 안 닿겠다. 판판이는 그대로 오고 고사리가 좀 가서 얘를 잡아주면 좋겠는데? 너 MP 없구나. MP? 아 이 정도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완전 근접인데 나머지는 그럼 그냥 내려와서 MP를 위한 나이아데스의 지팡이를 쓰자. 자가회복 31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두 방 쓸 수 있나? 16이구나 아 그럼 32 아 1 부족해서 한 방밖에 못 쓴다. 우리 Q가 내려와서 얘를 잡자. 잡을 수 있겠니? 안 닿니? 아 팔이 짧아. 팔이 짧아. 물 안에 들어가 있자. 어? 뭐였죠? 뭔가 진주 조개를 얻었다고 떴는데 제대로 못 봤다. 키리도 내려오고요. MP는 아직 여유 좀 있으니까 에라님은 슬쩍 내려와서 MP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근데 1인이네요 그쵸?
아, 그러면은 그 부적이랑 봉이랑 두 개 다 들고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범위 공격도 할, 아니, 범위 회복도 할 수 있고 1인 회복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MP가 남아 도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좀 더 불리해지는데. 일단 큐피는 읽어먹고요. 잠깐, 아래까지 갈 수 있나? 그건 안 된대. 아래 먼저 먹을까? 얘들이 올 것 같거든요. 얘가 아마 올 거야. 내가 먼저 갈자. 어디쯤에 아이템이 있을까? 이쯤에서 방금 좀 제가 마이크랑 머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응? 뭐야? 아, MP가 없구나. 그럼 응석 바디캡으로. 담배 있구요. 옳지. 아, 99네. 아, 54인데 성공을 했군요. 아이구야. 에라님의 축복이 필요하겠다. 고사리가 가서 마무리를 짓죠. 어? 아니 아니. 아예 붙어서 리프슈트, 아니 브라딘으로 눈을 찌르자. 아, 이거 아니구나. 핏바람 먹는 거구나. 트림하는 거 봐. 됐다. 좋았어. 그 다음에 크리스는 여기로 갈까? 닿나? 닿는다. 지지펠 쓰고요. 59지만 한 번만 와. 안 그럼 죽일 수밖에 없어.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아하, 그냥 죽고 싶은가 본데. 에라님이 내려와서 이거를 우리 Q 써주고요. 오, 천의 진주조개였구나. 그 다음 키리양이 누가 레벨업을 해야 돼. 강한 펀치로 판판이가 레벨업 하자. 뚝배기 됐다. 펜리리도 내려오고요. 물 타고 내려가자. 그냥 잡을까? 저 사실 얘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쓰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Q가 있죠. 그럼 가까이 가서 MP 쓰지 말고 뒷발로 차들이자. 니가 감히 나를 거절해? 뒷발 차게. 됐어. 죽을 때도 Q 하는구나. 그 다음 우아토는 이쯤에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구석진 곳. 오, 사금.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키리도 아이템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다 했죠. 잠깐, 크리스 MP가 46. 올라온다. 아, 우아토한테 너 식룬 슈트 맛을 한번 봐야겠구나. 이거 두 개 내가 가져주겠어. MP 해보냐? 역시 강하긴 강하네요, 그쵸? 한 마리쯤 더 있어도 좋겠다. 만에 하나 하는 상황에서 또 쓸 수 있도록. 어디 갔니? 아, 죽어버렸구나. 얘도 있는데 죽었죠, 지금. 응? 뭔가 가지고 있다. 어? 뭐 쓴 거니? 독 썼나? 내 소리가 미스난 것 같은데? 그래, 아무것도 안 걸렸죠. 얘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면은 물이 강하구나. 우리 물 속성 어딨지? 펜릴. 닿겠니? 안 닿네. 좀 비켜주면 되려나? 아, 키리가 하면 되겠다. 키리가 스톤 블레드 쓰면 스톤 블레드까지 갈 필요도 없겠는데? 검으로 공격해도 되겠다. 다가오면 팬다. 정확한 워딩이 뭘까? 아무리 들어도 팬다는 것 같은데? 사금 두 개 줘. 펜리리도 내려오고요. 물 따라 내려오고. 에라님이 누구를 회복해, 야, 우아토를 회복해주자. 우아토가 슬쩍 나간 다음에 이쯤에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네. 에라님도 물로 이동할까? 조금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느낌으로.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뀨. 뀨가 대기 한번 할까? 어 뭐야? 어? 이것이 기분 나쁜 느낌의 정체인가? 물안경을 이용해 도펠갱가. 아 도플갱어. 아 못 얻는 함정을. 아 이게 함정이군요. 아 어? 어 진짜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이름까지 똑같아요. 아하. 아 그러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안되겠구나. 그쵸. 마법진이 위험한 거였구나. 마법진은 피하도록 하죠 그럼. 최대한. 이 꾸물꾸물한 여기는 아예 못 가는 곳이구나. 어 큰일 뻔했네. 도구 말고 마법. 어 마법 못 쓰니? 여기로 가서 이 불속성한테 고사리빔 한번 날려주죠. 고사리빔. 어허 좋아. 사금색에 또 얻었다. 디스펠 할 수 있을까? 근데 크리스는 아무 영향이 없네. 아 크리스는 이제 주인공 캐릭터라 그런가? 여기 와도 되겠는데? 너 하트 몇 개 있니? 조금 있긴 한데 위에 있는 애 죽었죠. 너무 근데 크리스가 앞에 있는데? 그쵸 너무 앞에 있는데? 여기서도 닿을까? 닿는다. 한번 써볼게요. 52%이긴 하지만 내 말 들어. 우리 편으로 오면 내가 도시락 또 챙겨준다고. 아하 도시락 갖고는 안 되는구나. 어 리치는 이걸 먹도록 하죠. 리치가 아니라 큐피였죠. 미안해 큐피. 도망간다. 이거 썼겠죠? 오 왔다. 어, 크리스한테 공격하네. 방어하고요. 웬만하면 공격은 정령이 하도록 시키는게 정령 진화시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약한 속성이구나. 방어밖에 못하네요 어차피. MP도 없어서. 지원하게 물 한 더 맞고 복수하죠. 복수는 두 배로. 어? 아 어? 어? 안돼 고사리. 아이구야. 어? 어떡해. 이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지팡이 들어오나요? 잠깐만요. 나의 지팡이 들어오나? 지팡이가 어느 속성이었죠? 이킵에 있었나? 아니 메디컬에 있구나. 아 들고 사라졌어. 영영이다.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물 속성이었죠? 요정의 지팡이랑 물의 룬. 아 물의 룬이 없어. 맙소사. 복수하겠어. 누구였어? 너였지? 너 좋은 거 갖고 있어. 너도 좋은 거 갖고 있어. 쓸어버리자. 그럼 일단은 어? 다 올라왔네. 시간을 끌 필요가 없네요. 그쵸? 어? 이거 뭐야? 아 만도라코라. 저번에 비밀사냥에서 팔고 있었죠. 그럼 좀 드림팀을 만들어야겠는데? 속성이 어떻게 되지? 물이구나. 어둠의 실을 맞긴 하는데 최대한 안 맞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된다. 캠캠이나 얼음으로 그 지체를 걸죠. 움직일 수 없게. 통 지체? 옳지. 어? 지체는 안 걸렸다. 아하 그럴 수 있구나. 너희들 내 복수한다 했어. 어딨죠? 마법이 있는데. 블레이즈 월. 우리 편 안 걸리죠? 블레이즈 월. 오호호호호호. 레벨업 했어. 오 엄청 좋아.
크리스도 강하구나.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령들이 경험치를 못 먹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 그 다음 우아토가 물한테 강하니까 조금 모자란데 복수해. 크로코다일 미스. 아하, 맞았다. 사금 두 개. 괜찮아. 키리도 복사가 되려나? 그렇지 않겠죠, 설마? 키리도 멀리서 공격하면 되겠다. 여기서 되나? 여기서 안 되네. 여기서 하면 스톤블레드 쓸 수 있으니까 다음 턴에 죽도록 작업을 해두고요. 얘를 복수해야 돼. 막고 있네. 길을 비켜라. 됐지. 좋아. 레벨업 또 했다. 억울하면 강해지던가. 그 다음에 에란이 와서, 에란은 좀 붙어야겠다. 우리 크리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미스라면 안된다. 큐야. 큐 근데 MP가 없다. 불리하긴 하지만 담비꼬야. 옳지. 똑똑히 기억해. 됐어. 얘한테만 하면 되겠죠, 이제 복수를. 웬만하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다 했죠. 도망갈 것 같은데 이제. 아하, 우리 뀨한테 원격을 날리는데. 뀨 피. 아이고야. 우리 고사리 죽은 게 너무 아쉽다. 방어를 하면 살아남긴 하는데 이렇게 살아남는다 해도 분명히 다른 애가 공격을 할 거예요. 뀨는 죽은 목숨 같은데?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미안해라. 리스? 진짜 리스야. 99인데? 아니야. 반격하기 잘했다. 안 될 거라니까. 사회적게 미스 났어. 도구 써준다. 다행이다. 아이고야. 근데 다행이다. 아까 안 맞은 덕분에 살겠네요. 리하이가 아니라 라하이네요. 라하이도였구나. 무슨 개 이름 같다. 또 소환했어. 하지만 넌 아까 그 애가 아니지. 이미 복수는 끝났어. 일단은 그러면은 디스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얘한테 한번 도전해볼까? 식료수트. 이 정도는 펜리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 치비우사가? 스톤블레이드로 파워 아끼고요. 안되면 말고. 그 다음 크리스가 이쪽으로 와서 디스펠. 내 말 들어. 52니까 거의 반반이죠. 이게 오늘의 운세야. 오늘은 운이 나쁘다. 아쉽다 좀. 내심 기대했는데. 큐 미리 회복해주고요. 이 큐는 어떡하지? 만약에 그러면 노가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령을 불려서 제가 디스펠 해버리면 아이템도 불려지겠는데? 고사리를 그러면 복사하는 게 낫겠다. 그쵸. 아쉽다. 고사리 어떡해. 우리 큐피군이 괜히 죽지 말고 큐피는 잘 피하자. 이런데 아이템이나 있나 보자. 이거 되게 수상한데? 이 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죠. 캠캠 아이싱으로. 근데 불안하게 84다. 제발. 말도 안 돼. 나 다 움직였나? 아니야, 아직 남았어. 남았는데 쓸모가 없다. 뀨가 있다. 제발 뀨야. 아니야. 뀨가 MP가 없어.
어떡하죠? 누구야? 한판이지? 한판이가 MP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한판이가 일단 막어. 나 설마 미스 날 줄 몰랐네. 그럼 Q가 가서 얘를 잡을까? 거북이를 잡을까? 거북이는 내가 불리한데. 아, 하필이면 다 MP가 없네. 얘라도 잡자. 다시 한번 운석 빠지 킥. 됐다. 다 돼버렸다. 아, 끝나나 했는데 아쉽다. 야, 어떡하냐. 반격을 할까 참을까. 참으면은 3세브 되는데 반격하자. 81이니까 이번에도 사이좋게 미스 나는 거 아니야? 아야야. 아이구야, 맞았다. 내가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줘야지. 그게 거북이 된 돌이 아니겠니? 담비 꺼야. 됐다. 오, 레벨업 됐어요. 이제 죽지만 하면 돼. 아, 아, 미안했게요. 설마 전투가 계속될까? 다음번도 연속 전투일까요? 설마? 근데 아직 미궁을 빠져나간다는 그런 글이 없으니까, 그쵸, 출구라는 스테이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때려 때려. 반격하자. 너 정령한테 뚝배기 맞아봤니? 옳지. 이 남았다. 이건 잡겠지. 이건 잡겠지. 그러면 크리스가 좀 과감하게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할게요. 3세번이라고 했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어둠의 진주조개. 오, 좋아. 내가 별로 싫은가 본데? 에라님이 회복 한번 해줄까? 아직 회복이 필요한 아이가 얘가 있구나. 에라님도 복사되나 보자. 우와. 에라님은 복사가 안되네. 주요 캐릭터라 그런가봐요. 우리 치비우사가 때려줄까요? 마지막에 뒷발로 차는 공격. 아, 잠깐만, 먹을만한 거 더 있나 보고. 이런데 아무것도 없네. 키리도 마무리 짓고요. 경험치를 챙깁시다. 훨쩍. 오, 좋아. 그리고 우아토도 죽지 않는 선에서 때릴 수 있다. 좋아. 에잇. 됐다. 다들 경험치 조금 챙기고요. 아, 근데 또 실패하지 않겠지, 설마. 93이다. 됐지. 아, 됐다. 아, 지팡이 아깝다, 근데. 아직도 미래에 남네. 오, 그럼 이거는 누구일까요? 바람의 정령사, 바람의 여신님인가? 아, 또 있어. 아하, 어디까지 지속이 될까? 역시 여기도 쉽게 지나가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한 형태의 바위도 걱정되지만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 크리스의 턴. 이상한 형태의 바위라는 게 뭘까? 이 가운데 거 말하나? 세계 지도. 딱히 여기 있다. 오, 달의 브로치. 소비 MP 마이너스 4. 야, 이거 있으면은 크리스가 차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은 마법을 주로 쓰는 그 정령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 진실의 거울 또 있고요. 얘도 잡죠. 아마 승리 조건이 또 출구까지 가는 걸 텐데 잡는 걸로 합시다. 그 밖에는 해바라기, 불길의 원석. 어, 우리, 어? 빛의 향기 있다. 얘도 잡을까? 의외로 정령이 적네요, 그쵸? 맵도 잡고 여기도 좀 속전속결할 수 있겠다. 아이템 좀 보죠. 회복이 안 된다 정말?
설마? 아하, 이게 없어지다니 좀 아쉽다. 우리 다 죽은 거 봐. 고사리 아이템 다 사라지고요. 정령한테는 너무 많은 좋은 아이템을 주면 안 되겠구나. 아 맞다, 저번에 엑스컬리버를 안 썼네요. 그쵸, 이번에 쓰면 되겠다. 에라님한테 일단 다 빼고요. 이것도 드리죠. 전체 회복이 될 수 있게. 그리고 MP 회복약 딱 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됐나? 저장이 됐나? 저장 확인 됐다. 77이한테 MP 하나, HP 하나 이것도 합성해야겠다. 그쵸? 강화궁을 주려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강화궁 있죠? 뭔가 그 마법화를 만들고 싶은데. 아하, 루누나 아닌가? 이건가? 작렬의 수정. 그쵸, 마력을 풀어놓긴 하지만 무기한테는 효과가 없나봐요. 아 이런건가? 악세사리를 만든다고 쓰는데 한번 해보자. 어허, 이런 강화된 룬일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허, 수정도 아니고. 설마 이 값비싼 석판인가? 석판도 아니고. 뭐야? 에어리얼의 궁. 뭔가 써버렸어요. 어둠의 석판을. 잠깐만, 어디 갔죠? 에어리얼의 궁. 아 좋아, 일단 이 킵에 있다는 거는 일회용은 아니라 둘이죠.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것도 설마 그건가? STL만 올려주는 건가? 여긴 아무것도 없긴 한데. 아 마법인가 보다. 그쵸, 이 어딨니? 얘처럼 이거를 우리 아군한테 쏘면은 장비하는 사람의 사정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마법의 발. 그럼 설마 일반 공격도 사정 거리가 늘어나나? 그럼 딱인데? 잠깐만, 어딨니? 우리 77이한테 죽으면 안 된다 이제. 귀중한 아이템 에어리얼의 궁을 주면 이제 이런 공격이 근데 사정거리 1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줘보죠. 일단 한번 줘보고 그 다음에 또 합성할 만한 게 있나?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보석류랑 무기류 같은 게 합성이 되면은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가라차의 지팡이가 굉장히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 블루 오브는 또 어딘가에 합성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반지 같은 거 만들 때 쓰려나? 아 새로운 진귀한 것을 만든대요. 굉장히 상급 아이템 만들 때 쓰나 본데. 물의 검 있고 미스릴 검을 키리가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바꿔주고 싶은데. 그쵸, 불의 검도 생겼는데. 다른 건 없나? 아하,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일단 합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전투는 다음 화에 하겠다. 오늘은 빨리 끝내죠. 그동안 너무 하나의 영상의 길이가 길었죠. 다음 화에서는 제발 전투가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